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18회죠? 제 소방시설 제 관리사 필기 제 5과목입니다. 제 소방시설의 제 구조원리 제 기출문제 해설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1번입니다. 제 소화기기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학잔여 기준상 상업용 제 주방 자동장치의 설치 기준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봤죠? 첫 번째 봅니다. 소화장치는 조리기구 종류별로 성능받은 설계면에 적합하게 해라. 네, 두 번째, 감지부는 유효 높이 위치에 설치해라. 자, 세 번째, 차단장치, 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네,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나 또는 이제 가스 차단장치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뭐 인덕션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로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요거는 뭐에 관한 거예요? 바로 제 주거용 제 주방 자동 소화장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따라서 해당된 답은 제 1번, 4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예, 상업용 주방 소화장치의 자동 소화장치의 기준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주거용하고 상업용하고 정확히 알고 있느냐? 제 고관절에다 물어본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02번입니다. 펌프의 저온이 전향정 50m, 자, 유량이 6이고, 사극 유도능력이 60Hz, 설립이 3% 할때 비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이제 비속도계라는 거, 자, 일단 공식만 알면 요 문제는 다쓸수 있죠. 양정이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에다가 유량에서, 요 단수가 있으면 단수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자, 이렇게, 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그래서, 양정의 4분의 3승에다가, 유량의 2분의 1승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상에서, 요 양정은 50m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단수는 없으니까, 이건 뭐 1,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출량. 자, 유량이 얘가 6이라고 주었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요? 회전수가 없죠. 그러니까 회전수만 여러분들이 산출해 내면 요 문제 풀수 있는 겁니다. 자, 회전수 어떻게 구한다? 자, 1 마이너스 슬립에다가 곱하기 이제 극수분의 120의 F 이제 주파수. 자, 요 공식 갖고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립 들어가고 극수 들어가고 F는 주파수. 자, 대입하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의 이제 슬립이 3%니까 0.03에다가 그다음에 요거는 극수가 몇 극이냐면 4극이고요. 자, 120에다가 주파수가 얼마냐 보니까 60이 주어졌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계산해가지고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제 비속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풀이 갖다 보죠. 자, 일단은 이제 회전 속도를 갖다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은 1746이 나왔고, 자, 그 값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자, 대입해서 정리하니까 자, 227. 4, 5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속도 관련된 거는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비속도 하는 거, 그다음에 전동계 회전속도 또는 회전수 계산하는 거, 이두 가지 공식만 잘 알고 계시면 이 문제 풀수 있어요. 자, 103번입니다. 무선 통신 보조 설비 화전 기준상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거 물어봤어요.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에, 이제 요거는 수평거리냐, 이제 보행거리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무슨 거리마다, 이제 보행거리마다, 몇 미터마다,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접속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0.8, 1.5고요. 그 다음에, 보행거리 300m. 자, 그리고 타 용도 접속단자로부터 5m 이상의 거리를 둔다. 자, 그런 부분이니까 보행거리 300에 5m니까 자, 답은 몇 번? 4번이 되죠. 자, 이게, 다른 때하고 다르게 18회 같은 이제 특성이 뭐냐면 자, 이런 이제 가로채우기 형태의 문제가 필기도 마찬가지지만 실기도 일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기준을 갖다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는 그 정도 내는 건데 사실은 이런 유형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사에서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건 유형들이고요.
자, 이게 관리대학 시험에 지금 활용되고 있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화전 기준 이제 공부하실 때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세부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보셔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덩어리 이제 큰 거 뭐 기준 5개인 거 10개짜리 이런 거 위주로 보지 마시고 작은 것도 이제 관심 가져서 전체적으로 폭넓게 공부하신 분이 유리하게끔 자, 그렇게 쉬운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수평거리나 보행거리냐 헷갈리면 요 문제는 바로 네, 틀린 겁니다. 자, 보행거리. 104번 봅니다. 특별 편한 계단이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 화전 기준상 재현 구역에 대한 급기 기준 옳지 않은 걸 기억 마세요. 자, 1번입니다. 계단실,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경우에 계단실에 대해서는 부속실의 수직봉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자, 두 번째, 한 해 풍도마다 전액이 송풍기 급기할 것. 자, 세 번째, 부속실을 재현하는 경우에 두 대 이상의 급기 송풍기가 설치된 경우는 수직봉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계단실을 재현하는 경우에 전용 수직봉도를 설치하거나 부속실에 급기봉도를 직접 연결해서 급기하는 방식으로 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 중에서 어떤 게 잘못되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 지문한테 읽으면서 캐치를 딱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급기 기준인데요. 급기 기준인데 뭐냐면은 이제 3번에 해당이 되겠죠. 계단실만 재현하는 경우에는 전용 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써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요 4번에서는 자, 요것만 지금 써놨으니까 자, 요게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흔들러.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급기에 관련된 기준을 알고 있느냐. 자, 이런 거로 이제 시험 문제를 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5번이요. 연결 송도 넓이 화전 기준상 배관 등의 설치 기준 옳지 않은 것은 내부로 왔습니다. 자, 1번 10일 진항은 습식으로 한다. 자, 두 번째요. 구경은 100mm 이상이다. 자, 세 번째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 스프링클러 물 분모 등 소화설비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그렇죠? 맞죠? 자, 네 번째입니다. 배관 내 사용압력 1.2MPa 이상일 때는 일반 배관용 센스 강관을 자, 또는 배관용 센스 강관을 쓸 수 있다 했는데 자, 1.2MPa 이상일 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거 바로 이제 우리 압력 배관용 탄산 강관을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보면 1.2MPa 자, 미만과 그 다음에 자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 미만일 때는 배관용 탄소강관, 이온미염 구리 및 구리압근관, 그 다음에 배관용 스테인레스, 일반 배관용 스테인레스 이거는 1.2MPa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덕탈 주차강을 쓸 수 있다. 자 1.2 이상일 때는 압력 배관용 탄소강이나 또는 배관용 아크용적 탄소강 강관을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에 관련된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자, 고관계를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 압력에 따른 그 정확한 정의는 뭐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걸 수 있는, 즉, 배관 내에 걸 수 있는 최대 압력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최절 압력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5번은 이제 4번이 되고요. 자, 106번입니다. 소방시설용 비상전 수설비 화전 기준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자 일단은 소방회로 일반의 겸용이니까 겸용이 나왔으니까 일단 공용이 등장하겠죠. 자 공용 수전 변전 그 밖의 기기 배선을 금속 제어함에 수납한 거 이랬으니까 아 이거 공용 큐비클 식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답이 1번이 되는 거 보죠. 그래서 전용 큐비클과 공용 큐비클이 있다. 자, 전용은 소방회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어디서 나온 거? 용어종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107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묶인 거. 송수구는 구경 몇 mm 이상의 쌍구형 송수구. 자, 65mm 쌍구형이죠. 다만, 하나의 송수구에 부착하는 살수의 개수가 몇 개,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이 65에
이렇게 10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살수할비 송수 기준인데요. 일단은 자, 첫 번째 가연성 가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런 20m 이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콘크리트된 벽이니까 보통 방폭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1.5에서 2.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폭이 여기 폭이잖아요. 자, 2.5에다가 자, 높이는 얼마? 1.5m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구경이 65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송수에 부착하는 개수가 횟수가 10개 이할 때는 단구형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 나중에 실기 가면은 이런 것도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살수할비 송수 기준 중에서 단구형으로 설치 가능한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송수에 부착한 살수의 숫자가 10개 이한 것은 단구형 가능하다. 요거 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화전 기준 공부하실 때는 요런 식으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방예도와 관련해서 송수 구역마다 설치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높이가 있죠? 0.5 이상 1m 이하 되어 있습니다.